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제주문화방송이 오는 14일로 창사 4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은 창사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제주는 지금 발전이냐 정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특집 시사진단에서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론자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창일 국회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창일입니다. 고충석 국제대학교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한숙희 여성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인구 100만 시대의 삶의 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공간을 새롭게 설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제주를 바깥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오한숙희 선생님께 듣겠습니다. 제주에는 언제 이주하셨는지 그리고 또 살아보니까 어떤지요? 지금 3년 차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운전면허로 따지면 제일 재밌을 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서귀포에 사니까요. 맑고 깨끗한 공기. 그리고 날씨가 스케줄이죠. 아, 날씨가 좋으면 나가는 거고 날씨 안 좋으면 집에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전화해서 야 우리는 막 1년에 한 번 별러 가지고 가는 데를 넌 아침마다 거기서 눈 뜨고 부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환경에 감사하고 그다음에는 여기 제주를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지켜와 주신 제주 선배 주민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하루가 다르게 이제 제주도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물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은 넘쳐나는 차량으로 도로는 막히고 그리고 주차할 곳은 부족하고 또 쓰레기는 넘쳐나고 이러한 것들이 사는 게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강창일 의원님부터 좀. 우선은 뭐 우리 원지사님 계십니다만은 뭐 전임 도정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아무도 예측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제주도가 이제 인구 유입대를 줄은 그런데 이제 매년 이제 1만 명 이상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뭐 집 문제, 뭐 공간 문제죠, 교통 문제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끔 이 사회 기반 시설이 만든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거기서 준비가 덜 돼 버렸지 않느냐. 덜 된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게 이제 집값 폭등 문제, 교통 문제 등등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원희룡 도지사님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 안 그러면 이제 난개발로 연결돼 버릴 위험도 있고 제주 청정을 지키지 못할 위험도 있고 또 제주 사람들 앉은 자리에서 세금 많이 낼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는 감미 지금 제주는 변혁기를 맞이했다. 이 변혁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느냐 이게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충석 총장님 네. 아까 어떻습니까?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갈브레이스라는 경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시간은 사회과학자를 망신시킨다 이런 말씀했는데 제주 인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인구가 늘 줄 누구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인구 느는 문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이걸 잘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재앙의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올해 제주도인 관광객이 한 1,500만을 초과할 거라고 하고 명년은 한 1,600만 되지 않겠느냐는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제주도 상주인구가 저는 한 80만이라고 봅니다. 65만에다가 관광객에다가 플러스 여기 와서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 거기 외국인 따지면 이미 80만의 정주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때 이 8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 인프라 수용 가능한 인프라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참 원지사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인프라를 만들려면 돈도 들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인프라가 미리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쓰레기 문제든 무슨 교통 문제든 이렇습니다. 예. 또 우리 원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인구가 늘어나는 게 길게 봐서는 좋긴 좋은 거죠. 다른 데들은 인구가 줄어가지고 2040년 가면 아예 지방이 문 닫아야 될 걸 걱정하고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특히 제주도는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닌데, 예측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고 뒤늦게 수용 능력을 갖추려니까 이걸 갖추려고 하는 행정도 힘들고, 특히 주민들은 야 뭔가 이렇게 급격히 발전하는데 나만 불편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좀 늦었지만 서둘러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인구 100만 시대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오한숙희 선생님 먼저. 방금 지사님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길게 보면, 그리고 이제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인프라 말씀하셨는데, 두 분께서 자칫 인프라 그러면 우리는 막 도로 넓히고 주거 공간, 아파트 같은 거 높이해서 공간 많이 만들고 이것만 인프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오는 그 젊은 사람들, 그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제주의 자연을 사랑하고 제주의 독특한 문화, 그러니까 공동체 정신이라든지 이런 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노래도 있잖아요. 떠나요 제주로. 도시 생활에 지친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제주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원주민들하고 같이 합쳐서 이 제주섬을 잘 꾸려나갈 것이냐로 삼는다면, 저는 이제 100만 뭐 삶의 질 이런 얘기하면은 뭔지 눈에 띄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다가 보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100만 시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제주를 만들어갈 거냐, 제주의 강점을 뭐로 보고 그거에 주력할 것이냐, 그렇게 보면서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저는 굉장히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고충석 총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뭐 다 낙관적인 이야기, 예, 좋습니다. 좋은데, 싱가포르가 지금 인구가 55만이거든요. 아, 550만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1990년에 인구가 한 300만이었더라고. 근데 100만씩 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걸려서 지금. 그러니까 10년마다 100만씩 늘더라고. 근데 그래서 지금 인구가 거기다가 550만에다가 국민소득이 한 57,000불. 아주 아시아에서는 네. 최고 잘 사는 나라죠. 근데 싱가포르는 보니까 그 영주권자, 시민권자 말고 영주권자하고 외국인이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싱가포르란 나라가 경제도 잘 풀리지,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굴러온다, 이 말이죠. 근데 제주가 과연 그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만약에 아까 오 선생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의 청정지역, 또 옛날에는 땅값도 제일 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와봤더니 땅값도 제일 비싸고 여러 가지 그 수용 가능한 인프라들도 잘 안 돼 있고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일자리도 없다 하면, 이 제주 러시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몰려오는 그 이 붐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제주의 개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주의 청년들이 많은데, 뭐 전국적으로 다 88만 원 세대 뭐 젊은 백수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 이 제주라고 하는 곳은 또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내려오기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주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높은 빌딩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왜 이런 그
개발의 결과로서 젊은이들의, 제주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을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저렇게 돼서 우리가 살기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왜 안 나오는가. 저는 그거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주의 미래, 삶의 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강창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런데 오 선생님, 그 원주민하니까 좀 듣기가 이상하네. 네. 제주인, 다음에 네. 뭐 신제주인 이렇게 하면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제주인이죠. 예, 예. 네. 그 청정 제주 지켜내는 것, 청정한 제주 어떻게 지켜낼까, 이게 첫째 과제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제주다움. 제주다움이라는 게 제주의 문화, 역사, 이 제주다움. 이거 둘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모든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우리가 전부 고민, 제주다움이 있어서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는 것이고, 청정이 있어서 제주도가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총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는 이제 지금 저희 도정에서도 좋은 얘기 했더라고요. 문화, 자연, 사람,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정책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제도 지금 고리양부 우리 권순 총장님이야 뭐 제도 본래 원주민이죠. 예, 원주민. 저분은 원주민이에요. 예. 우리도 이제 전부 온지 뭐 몇백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전부 계속 제주는 이렇게 이제 융화돼가는 이제 과정인데, 단나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80만이 적당하냐, 100만이 적당하냐. 저는 이제 많아져야 됩니다. 이 경제 구조가 세트화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100만 정도 되면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도 제조업도 살 수 있고, 물건 하나 만들어도 100만 정도 되면 서로 교환할 수, 저 장사가 되거든요. 자기 완결 구조적인. 예, 완결, 예. 세트 구조와 거죠. 경제 구조 만들 수,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땅이 제도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0만 정도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신제주인들이 어떻게 융화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사느냐, 이런 문제, 또 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살던 분들하고 이런 문제, 융화 문제, 이것들을 참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그 선거 때도 했는데, 우리 신제주인 그 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금 센터는 하나 있죠. 신제주인 뭐 센터 하나가 있는데, 종합지원센터 만들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할까,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들 고민하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도정 책임자로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지킬 것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난개발을 막고 자연을 지켜야 되겠고요. 또 워낙 이 외부의 영향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주다운 어떤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을 지켜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갖출 걸 갖춰야 됩니다. 어떤 인프라라든가 뭐 쓰레기 하수 이런 처리 능력, 교통에 대한 어떤 원활한 어떤 통행이라든지 이런 그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출 것을 갖춰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제주의 젊은이들이 기회가 없어서 많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덜 나가고 오히려 나간 우리 인재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할 게 있어야 된다. 그럼 사업할 것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도 괜찮은 일자리들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제주에서 경제 성장과 모든 개발은 하여튼 그 할 일 또는 일자리, 이런 기회를 특히 젊은 세대와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우리 세대에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원지사님 말씀에 찬성하는데요. 문제는 왜 지금까지의 개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식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대안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그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우선 네. 그 특히 최근에 그 부동산 개발, 부동산 분양 위주, 그리고 외국 자본한테는 뭐 공동목장 싸게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도시공간에는 뭐 쪼개기로 네. 해가지고 뭐 타운하우스 막기 난개발 들어서는, 이런 것들에 주로 경제적인 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우리 제주도의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제주도에 얼마나 우리 그
생활력과 어떤 이 제주의 순수함을 가진 우리 인재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문화, 미래 산업 또는 관광에서도 좀 질적인 관광, 생태 관광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일자리나 이런 사업 기회들을 작은 것도 소중히 하면서 차곡차곡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죠.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 정부의 어떤 성장 거점 발전 정책 그것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제주 발전이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좋은 참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참 그때는 이제 어떻게 발전시키자, 개발을 하자, 사람들 많이 땡기자, 뭐 양적 성장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시대였죠. 중앙정부가 또 들어서 국제자유도시도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한계점에 와가지고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아까 고용 문제도 이제 질적 성장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죠. 질적 성장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아주 큰 내가 변혁기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경제 성장, 제주도 개발의 주체가 제사람이 아니에요. 제사람이 아니고 주로 외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하고 연결이 안 돼요. 관광객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자, 카로텔, 뭐 그랜드 호텔 전부 외지 자본입니다. 항공사 돈 많이 벌죠. 제주도 이해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 돈에 뭐 개발 사업 하는데 제주도 자본이 아니에요. 면세점도. 네, 면세점도.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우리의 이제는 질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 제주도 도민의 우리 고용 문제하고 직결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다. 우리 이제 지사님이 오셔서 그건 정리를 잘해주신 네. 것 같아요. 청정과 공존. 우리 제주도가 지향해야 될 가치다. 그런데 그간 쭉 제주도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세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장 논자. 야 무슨 외지 자본이든 내지 자본이든 구분하지 말고 계속 개발만 하자. 이 성장 논자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엔티테제로 나온 것이 분배론이란 말이야. 이게 아니 이렇게 성장해봐야 제주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게 뭐 있느냐. 중국 관광객 많이 와봐야 면세점 돈 벌고 그 저 중국 관련 여러 가지 기관들에게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오지 않느냐. 그게 분배론. 그간 고용도 많이 안 돼. 고용해봐야 전부 다 비정규직에다가 하층 계층에 고용돼 있지 않느냐. 이 분배론. 또 하나는 그 자연 보존론입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 제주도의 근본을 다 잃어먹겠다. 그래서 이 성장론과 분배론과 이 환경론이 아주 옛날에는 성장론이 우세했죠. 근데 지사께서 오셔서 분명히 청정과 공존을 가치를 내걸므로 인해서 자연 보존, 자연 환경을 지켜야 되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이 선 위에서 우리가 성장도 이야기해보고 지역 주민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리는 참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 저 아까 고충석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싱가포르 인구가 550만 명. 그런데 싱가포르는 제주도의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서울 면적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는 섬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따라서는 그 수용 능력, 수용 총량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인구수는 어느 정도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고충석 총장.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들 계셨지만은 그 생태 환경적 수용력, 네. 생태 환경적 그 환경 용량이죠. 이거는 어떤 점에서 돈만 있고 환경 기술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건 상당한 돈이 투자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회심리적 수용력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심리. 지역 주민들이 야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거 우리에게 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주머니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야 관광객 더 이상 받지 말자. 그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수용할 거냐. 수용치. 이거에 대해서 사회심리적 수용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 지역 주민 간에도 갈리거든요. 관광업자들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관광 많이 데려오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말이야 수목원 가봐도 중국 사람들이요. 사방 천재 다 중국인들이니까 아 이거 더 이상 받지 말자. 그러니까 이 접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우리 강창일 의원님, 이 적정 인구를 예. 예측할 수 없을까요? 야, 아까는 관광객 얘기인데 아까 적정 인구는 또 다른 차원 얘기 네. 같아요. 제주도에 어느 정도 수용, 아, 우리 어느 정도 와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뭐 80만, 100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100만은 이미 도달한 것 같다. 아, 그 관광객 빼고 아, 그게 정주 인구, 정주 인구 뭐 65만 정도 우리가 보고 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는 아까 싱가포르 얘기도 했는데 엄청나게 뭐 천만도 제주 살 수 있습니다. 예,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예, 이게 그 제주도 다음을 파괴한다, 청정제를 파괴한다 그러면 우리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적정선이냐 이럴 때 저는 80만에서 100만은 좋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고민해야 될 게 또 제도민들도 고민해야 될 게 시광과 공간 개념 아주 추상적이거든요. 아주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부 일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를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여의도 국회 나올 때 1시간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서귀포는 40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주관적이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가 좀 이 의식 전환을 하면서 제주시에 집중하지 말고 저기 저 한경면에 가서도 살고 서귀포에 살고 역시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통시설 다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이 거기에 알맞춰서 100만이 왔을 때에 어떤 식으로 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까. 이거는 여기 행정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그걸 예측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측을. 예. 예. 그래서 그 원희룡 지사님. 그 우리가 그 토탈 커패시티라고 하는 우리 총량 그렇지만 제주에는 지하수는 어느 정도 보존해야 되고 쓰레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주거 지역은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고 경작지는 얼마나 보존해야 되고 산림 지역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산해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원지사님께서는 뭐 그런 계획이나 또는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2014년에 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네. 그에 관한 제주의 총 그 수용 가능한 인구가 얼마냐에 대해서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만 따지면은 뭐 80 플러스 20만, 그다음 뭐 사회 경제적인 것만 따지면 100만 플러스 또 몇십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아래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아까 우리 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제주가 제주다워야지 제주가 어디 저 부산이나 대전 같으면은 제주에 올 이유가 없고요. 지금 제주에 사는 사람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제주다움을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데서 어떤 우리의 그 기대치에서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자 지금 인구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나까지 들어오고 다음부터 들어오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사회 기반 시설은 최소한 주민등록 한 80만 플러스 관광객 그 체류 인구 20만에서 100만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좀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상한선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었냐면 그 정주 인구는 일자리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자리가 지금보다 조금 늘어난다고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2공항이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관광산업도 이렇게 투자되는 걸 봤을 때는 수천 명 또는 공항 같은 경우는 관련 일자리가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현재 주민등록 65만에서 앞으로 한 10만에서 15만 정도는 기본으로 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에 대해서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제주 도민이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 오한수께서 지금 원지사께서 이런 네. 말씀을 해주 가이드라인을 네. 정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무엇보다도 그 청정하게 제주다움을 지키겠다라고 도지사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심이 되고 다행스러워요. 저도 지금 제주 서귀포 산지 3년 차인데 아까 시작에서는 늘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체감하기에도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도로 사정 밀리는 거 하고요. 그 서귀포의 풍광이 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막 길에서 분노했어요. 그 자구리에서 동문 노타리로 올라오는 데에서 한라산이 쫙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저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게
여기 도민 관광 포인트다. 이게 쪽집게 관광이다. 관광지 뭐 유명한 데가 아니라 저런 걸 보려고 제주에 오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의 아름다움 이런 거다라고 또 이제 살짝 서귀포도 자랑하고 그랬는데 바로 거기에 굉장히 높은 빌딩이 지어지면서요. 그 전망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말씀 해주시니까 그게 꼭 정책으로 견지돼서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제주에 애정이 있는 분들은 야 여기 섬인데 쓰레기하고 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람들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고 선생님께서는 돈만 있으면 이거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몰디브 같은 데는 하루에 그 6달러 그다음에 사이판에 아주 조그만 마나가 섬 그  1.5km밖에 안 되는 그 섬은 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5천 원 정도 그린 텍스라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비용을 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도도 그런 그린텍스, 뭐 입돔이라고 하면 너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환경 부담금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 우리가 강의하면은 학생들 진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진도 나가기 위해서 이제 개발 이 주제를 좀 달리 예. 해보겠습니다. 이 개발과 보전 정책인데. 예, 어차피 제주 미래를 얘기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거거든요. 이제 개발과 보존은 결국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인데 어느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한쪽이 무너지는 이런 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난감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먼저 원희룡 지사께서는 그 개발보다는 보존 위주의 정책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정책에는 변함이 없는지요? 그럼요. 제주는 자연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러니까 제주의 가장 큰 우리의 미천 자본은 자연 자본이고요. 그 위에 사회적인 내지는 경제적인 자본들이 올라서는 겁니다. 대신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유치하려고 그래도 유치를 못해가지고 유치 실적이 없다고 그때는 도지사를 막 뭐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한 5년 전부터 이게 아주 급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거꾸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과 조화되는 그 제주다움을 지키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특히 미래의 어떤 그 제주의 기회를 제주도민들의 기회를 확대하는 거라야지 제주도민들은 땅만 제공하고 이 기회나 열매는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러면은 이 땅의 주인들이 개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주도민이 주인으로서의 기회를 더 확장할 거냐. 저는 이게 근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사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지금 제주도는 전 지역에 지금 공사 중입니다. 뭐 대규모 개발은 물론이고 뭐 마을 곳곳에 무슨 타운하우스니 무슨 뭐 빌라니 하면서 계속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 지금까지 제주도 개발 정책이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이었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제주도의 개발 정책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 예. 우선 이 강창일 의원님부터 예. 말씀해. 우선은 그 우리가 큰 틀에서 좀 세상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개발과 보존은 늘 대립한 개념이면서도. 늘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자연은 우리 조상들 즐겼어요. 다음에 우리도 즐길 권한이 있습니다. 이용할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우리 후손들도 이용하고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전부 우리 것인 양에서 마음대로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 문제, 보존 문제가 늘 대립하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 총론 부분에서 좋은 얘기들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총리했던 분이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서귀포 지역 바닷가에 절대 2, 3층까지만 지어라.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 왜 그 저 높은 빌딩 지어서 바다를 막아버리느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선택과 집중인 것은 이제 우리 신제주 같은 경우는 이미 높은 빌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풀어주고
서귀포 바닷가 이런 데는 높은 집 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자연 환경 파괴에 관계없는 꽃들은 높은 거 지으세요. 근데 왜 제도 저녁에 아파트 그냥 막 지어가지고 아름다운 제주 못 보게 하냐, 이게. 바닷가에 딱 저기 저 큰 집 지어보십시오. 바다에서 한라산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발 전략도 세워야 된다. 개발 전략을 선택과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예. 아무데라도 높은 빌딩 짓게 하지 말자, 이제는. 예. 결국은 그 스카이라인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주도 개발 정책 우리 고충석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다들 저 말씀드렸고 아까 저 지사님이나 의원님이나 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사족을 좀 붙인다면 저 제주도 개발의 방향이 제대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아까 이 사회 심리적 수용력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가 상당히 번성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별로 연결이 안 되면 그 제주 개발 정책이 정당성을 인정받겠느냐. 이런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 관광 개발, 대규모 관광 개발 그러니까 집중 개발 대규모 집중 개발 이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아주 소규모 다각 개발 쪽으로 좀 많이 좀 이게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무슨 경관의 사유화 이런 말씀 다 했습니다만은 저 도의 방침도 난 그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간, 곶잘, 뭐 오름 이건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거고 저 그리고 해안가도 전임 도정의 문제입니다만은 해안가에 이 바다에 접해 있는 해안가에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애월 그 해안도로도 마찬가지 전부 경관이 사유화돼 버렸단 말이야. 바다가 잘 안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시지탄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아까 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라도 좀 지사님께서 많은 손을 봐서 좀 새 판을 짜는 이런 네, 것도 중요하고 잠깐요. 또 하나 이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 대규모 개발은 이제 지역 개발론에 보면 희생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몰아서 그렇죠. 거기서 술 먹고 놀고 다 하다 그렇죠. 그냥 나오라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면 확산을 좀 이게 자제를 해서 네. 대규모 개발은 특정한 지역에 질정해서 그렇죠. 거기서만 모든 여러 가지의 행위가 관광 행위가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오한숙 기선님. 네. 그 저 바깥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제주도 개발. 예. 깜짝 놀란 게요. 거기 한라산에서 서귀포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좋은 지역에 지금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게 들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길 가서 보니까 2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자연이 훼손되면서 신도시 같은 게 하나 생겨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거기가 그냥 헬스케어 타운으로 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거기에 뭐 카지노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선다 그래요. 역사신화공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개발은 많이 되는데 결국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성장은 많이 됐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성장이었나. 근데 그 저는 JDC가 전혀 몰랐는데 제주도 소속이 아니라 이게 국토교통부 소속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JDC를 이게 제주도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도지사님도 계시고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도민이 된 다음에는요 저렇게 제주도를 개발하는 것을 왜 우리 도 안에서 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네. 저기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제주도가 그리 어려웠습니다. 살기가. 그래서 국가돈 들여서 제주도 개발의 주체가 돼 있었죠. 그런데 요즘 JDC가 접전면하니까 이제 또 제주도에서는 야커브리 갖고 오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아직도 제주도에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거 우선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제주도로 갖고 오느냐 마느냐 그다음 논의를 해야 되고요. 국가가 손대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제주도가 대한민국 영토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제언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약간 경제 성장이라는데 개발의 주체로서 제주도가 참여해야 된다. 지금 경제 성장이라든지 개발의 주체가 전부 외국인 자본, 외지 자본, 대그룹, 대기업 자본들이에요. 그게 제주도 우리한테 체감도가 나중에 뭐 발전했는데 뭐 큰 대기업에서 돈 벌어 가는데 제주도는 무슨 덕이 있어? 땅값만 올라가지. 이제는 우리가 제주도 물론 자본이 없어요. 없는데 어떤 식의 방식든지 간에 제주도 도민들이 이 경제 성장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 개발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데는 이제 개발이라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 지역 개발이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없는 발전은 이제 굉장히 허무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의 자산이 가장 큰 자산이 환경이라고 보면 환경을 지키고 또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조화스럽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런 의견들을 좀 듣겠습니다. 우선 오한숙 교수님. 네, 저는 우리가 이 길이 맞아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길을 가다가도 일단 그 자리에 멈춰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개발 정책으로 가는 게 도민들은 소외되고 있는 이런 개발 정책이 다들 물음표를 좀 던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는 이때는 개발을 좀 스톱하고 환경에 대한 것을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충석충. 예. 우리 여기 저 지사님 계시고 의원님 계신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게. 아까 저 강창일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제주도 자본은 영세어잖아요. 영세이기 때문에 육지 자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예컨대 제주도를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제주도가 가장 큰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오순정도 말씀 하셨는데 저는 옛날부터 주장했어요. 입도세라고 입도세 형태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받으라 이거죠. 그건 타 지역하고 뭐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겁니다. 몰라 법 체계상 그 어떤지 난 그건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환경 개선 부담금 형태로 입도세라고 또 하나 제주도의 물 있잖아요. 물 이 제주도의 물은 기름보단 더 비싼 거예요. 사실은 소중한 겁니다. 지금 제주도 안에서도 우도 물 없어요. 마라던 물 없고 갑하던 물 없단 말이에요. 외국의 경우를 따지면 싱가포르 물 없어요. 홍콩도 물 없고 스페인의 라스판마도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이게 지사님께서 좀 크게 산업화를 하셔서 에비앙 수준의 브랜드 파워를 갖도록 좀 보면 물론 국내 유통망은 지금 농심이 하는지 뭐 다른 데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심을 하고 국제 유통망을 뭐 대단한 회사하고 좀 연계를 해서 브랜드 파워를 높이면 난 이거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산업화할 수 있는 건 물밖에 난 없지 않느냐. 예, 대단히 산업화를. 거기다가 요새 내 신제주 가다 보면 그 면세점에 말이야. 엄청난 차들이 몰리거든. 교통유발금도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으셔서 지사님께서 돈을 한 뭉치 딱 이렇게 모으셔서 그거 갖고 이 백만 시대의 수용시설 여러 가지 인프라도 만들고 환경도 지키고 청년들 창업도 지원을 하시고 또 복지 지원으로도 쓰시고 또 저 각 촌에 가면 쓰레트들 있잖아요. 그거 보기 싫으니까 성면 덩어리니까 그것도 좀 지분 계량 사업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사님 좀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삼다수 유통 수정을 하죠. 농심이 아니고 지금은 광동계약이 맡고 있다는 걸로 광동계약이 맡고 있다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입도세를 우리가 이제 받자면요 일단 사람들이 그런 걸 내고라도 들어올 만큼 제주가 청정하다는 것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돈을 낸 것이 제주를 청정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라는 확신을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도가 차량 한 대 입도세를 10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우도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우도의 소각장도 좀 만들고 말이야. 우도 좀 누가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네, 그 좋습니다. 네. 그 원희룡 지사님, 그 환경과 이 개발, 조화 어떤 방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특히 뭐 중산간이나 뭐 오름 곶자월에 대해서는 워낙 그 저 환경 운동도 많고 또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해안가라든지 기존의 이 평면 옆으로 뭐 번져 나가는 이런 그 주택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부닥치다 보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공공 오수관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주택을 예를 들어서 30채나 10채 이상 짓는 것을 제한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워낙 이제 뜨거운 이제 논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실제 해안이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고요. 그다음 우리 경관도 제주의 한라산과 해안이 사실은 가장 우리 랜드마크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되고 평면 확산은 막아야 됩니다. 이미 개발된 곳을 우리가 알뜰하게 써야지 이미 자연으로 있는 상태를 지금 거기서 땅값이 싸다고 해서 거기 가서 집 지어놓고는 도로 내놔라 수도 내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걸 행정에다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가이드라인 그리고 도시계획 같은 기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큰 원칙은 선언을 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딱 적용되면 옛날의 규정을 가지고 재판에 가면 도가 지금 무조건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현재 아주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숨가쁘게 이걸 정비를 해나왔는데요.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가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잡힐 거라고 봅니다. 뭐 땡똥맞은 건물이 갑자기 들어서거나 이러는 일은 좀 더 줄어들겠네요. 예, 앞으로 거의 이제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사님 조간대에서 지난번에 그 용역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조간대에서 몇 미터까지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그 미래 비전에도 그 해안선 그린벨트 개념을 도입하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다. 네, 결창일 위원님 뭐 예. 우선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입도세라고 하면 그거 좀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예. 환경 부담금은 이건 차분히 충분히 네.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그 제가 아까 경제 성장의 주체 개발의 주체로서 제주도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고용이 문제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가능해요. 우리가 뭐 갖고 있느냐 제주도 사람 자본이 없죠. 전부 뭐 영세하죠. 이렇게 대기업이 온다. 우리는 땅을 갖고 있어요. 국유지와 공유 도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 저 개인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공무원들 나쁜 장난들 할 게 아니고. 이 공유지, 국유지와 엄청납니다. 제주도가 이 국유지 이런 게 전부 다 대기업에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옛날에. 공동목적도 많이.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가 개발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뭐 그거는 팔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막 50년 빌려주겠다. 공개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50년 빌려준다. 너 써라. 아니면 100년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에 우리가 제주도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고용 문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제주도의 토지 공개념 도입해야 된다는데 지금 저기 뭐 여러 개 휴양단지 뭐니 다 팔아먹은 꼴이 돼버렸어요. 그 중국한테 많이 팔아먹은 꼴이 됐는데 중국은 전부 토지 공개념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년, 100년 빌려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건 우리 원지사님께서 다음에 어디 뭐 개발한다 하게 되면은 그건 보세요. 구주지라든지 도유지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진도를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1987년에 세계환경위원회가 주창하고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한 30여 년 동안 계속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제주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뭐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사님 말씀 하세요. 그럼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그 이 브라질 리우 유엔 환경회의에서 그 27개 원칙을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3조에 보면은 이 개발과 환경에 대해서 현 세대와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해야 된다. 아까 계속 차세대도 후세도 이걸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발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분명히 다른 나라도 다 부딪혔던 문제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걸 만들어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차세대의 요구는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토론에도 20대, 30대 제주의 미래인 청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칙 4에 보면은요.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과정과 분리시켜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가 개발 안에 중요한 구성으로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환경자원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환경자원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우리는 여기다 뭐를 져야만 짓고 뭔가 자본을 들여와야만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자원은 우리가 개발 그러면 토목만 생각하는데 환경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환경자원의 그 경제적 가치의 내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 할인율을 우리가 네. 떨어뜨리 예? 너무 할인율을 많이 할인해주면 우리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미래 할인율과도 이제 연관이 된 것이어서 그 가장 대표적이고 예. 성공적인 케이스가 올레 예. 길이잖아요. 아까도 생태관광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속 가능한 건 결국 제주의 강점인 이 자연 환경을 어떻게 그 부의 창출로 만들어갈 것이냐 그게 전 초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우선 자연적으로는 이 청정한 제주 어떻게 지켜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품화해 나가느냐 이게 하나 과제죠. 그러니까 지켜야죠. 청정한 건 지켜야죠. 맑고 아름다운 건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제주 다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제주 문화와 역사입니다. 이건 제주밖에 없어요. 제주 고유한 역사와 문화. 또 세 번째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제주인의 의식이에요. 우리 제주인 아주 저는 우주 중심 사관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도가 나오고 근대화되다 보니까 제주도 사람이 쫀쫀해져 버렸는데 아주 통 컸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중에서 창조 신화가 있는 게 제주밖에 없습니다. 신이 살았던 제주도입니다. 높은 한라산. 넓은 태평양 바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직접 제 사람 폼에 끼안고 살았어요. 아, 이런 스케일 큰 제주가 쫀쫀하게 돼버려서 근래에 와서 이제 제주 의식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가 뭐 이 문화하게 되면 뭐 예술, 저 예능 이쪽만 그게 아니에요. 이 제도의 모든 것이 저는 자원이라고 경제성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제주 연구 제주학 연구센터도 만드셨다고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주 다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역사 문화 우리의 의식 제도 이 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식 이 우주와 우주 중심 사관 신이 나라 우리 제주 신이 사는 곳인데 18,000 신이 사는데 이것도 우리가 형상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 예술도 경제 성장, 제도 발전에 큰 이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네, 그 이왕 문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주제를 다시 문화 쪽으로 좀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결국 요즘에는 문화가 밥 먹게 준다 또는 뭐 문화가 미래다, 문화 경쟁을 키워야 한다. 뭐 모든 정책이나 산업에 문화가 끼어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제주도 마찬가지 역시 그 문화예술의 섬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계획도 발표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문화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문화 사업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그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충석 총장님. 예, 뭐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20세기라는 게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그래서 이 21세기 문화의 힘이 지역이나 국가의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투자나 생산 개념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 산업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지금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일고 있는 한류 열풍, K-POP, 뭐 강남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인기가 있고 그런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수출품, 상품들이 상당히 호감도가 높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제주도도 고급 관광지가 되려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어떻게 입히느냐. 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한숙 기자님. 네,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그 해녀들의 정신, 그리고 그 조냥의 생활화, 그리고 순우름 정신 이런 거였어요. 저는 제주의 이 문화야말로
사람들이 뭐 제주에 가서 무슨 박물관을 봤다, 무슨 공연을 봤다. 저는 그것이 문화가 아니라고, 문화의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현상적인 것일 뿐이고, 좀 더 깊이 있게 따지면은 문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스토리 때문에 감동받고 그 감동 때문에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것. 그게 저는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에는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만 8천신, 설문대할망, 뭐 김만덕, 해녀정신, 올레정신 이런 것들이 지금 제주의 문화를 구성하는 굉장히 독특한 요소예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난타 공연은 그렇게 오랫동안 되는데 그 해녀들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해녀 전용 공연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해녀 정신은요 정말로 삶에 지쳐서 여기 힐링하러 왔던 사람들이요 보고 배워가면서 사람 심은 사라진다. 뭐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산다 이런 얘기들이요 굉장히 삶에 희망을 주는 거고 저도 그거에 갱년기의 어려움을 많이 극복한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의 문화산업을 얘기한다면 육지에 있는 거 여기다가 암만 갖다 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모형이에요. 그거 보자고는 여기 안 옵니다. 그렇다면 제주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정신을 자꾸 살려내야 되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제주를 아주 깨트고 계신데, 네, 우리 강창일 의원님. 네, 뭐. 그래요, 참 이 한심하다고 할까 참. 아직까지 우리가 머리가 중국에 가 보면 큰 성마다 자기의 그 역사 문화를 가지고 연극화 해가지고 관광객들 문장 거기 오게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볼거리는 있어요. 자연환경 좋으니까 이 즐길거리, 뭐 먹거리, 먹거리 다 문화예요. 이것도 이제 관광을 못 시켰어요. 이게 제도 우리 문화의 한 부분, 먹거리, 볼거리, 예? 이런 것들 전부. 다음에 아까 아니 서울에 있는 뭐 심포니 갖다 놓고 그 제주도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유명 배우 가수들 데려다가 하는 거 서울에서 할 수 있고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그런 문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제주도에. 우리 강원님 그 제주도 많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문화라는 게 본래 순혈, 순종 문화는 경쟁력이 없어요. 잡종 문화가 될 때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들 다른 말씀 뭐 신들의 고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상업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게 문화 콘텐츠 산업인데 그런 문화 콘텐츠 사업들이 우리나라 우리 제주도에 상당히 미미하다 이 말이에요. 미미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주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세계 시장에 내놔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아까 해녀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해녀 해녀지만은 세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겠느냐. 근데 그걸 알리기만 하면은요. 지금 해녀 학교에 네, 네.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요. 네. 지사님 그 제주학센터도 만들어주셨는데 이 제주 문화 콘텐츠의 그 모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은 많이 돼 있어요. 이 작가주의지 입장에서 보면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 이걸 문화 상품으로 만드는 그렇죠. 것은 상당히 제주도가 한계를 네. 갖고 있어요. 네. 그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네. 문화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결국은 그 우리 의식 속에는 말이죠. 또 문화활동이라고 문화산업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회를 통한 예능을 통한 어떤 뭐 아까 케이팝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영역 전체가 문화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원지사님이 문화 콘텐츠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갖고 계신지요? 네, 우리 제주도가 청정 자연에다가 문화예술의 옷을 입히는 것만이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발전 또 우리 도민들의 어떤 주도적인 발전으로 연결을 시키는 핵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한 이거 2년 넘게 논의를 해가지고 몇 가지, 한 6가지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되고요. 핵심적인 게 우리 제주의 문화 콘텐츠는 너무나 많다. 이걸 잘 살리는데 뭐가 부족하냐. 문화 기획자, 그다음 문화에 대해서 이것을 상품 내지는 실제로 그걸 살아있는 그 문화 자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전문 인력과 공간 이런 프로그램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주학 연구센터라든지 문화 컨텐츠 진흥원이라든지 문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바탕을 좀 튼튼히 갖추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문화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원도심 재생이라든지 대표적인 축제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문학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몇 년 동안 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렇게 네. 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콘텐츠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무슨 문화 콘텐츠 진흥원인가 그것도 발족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기반 시설, 문화 기반 시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문화 활동의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강창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문화 콘텐츠 하는데 이건 제주 정체성하고 직결돼야 되거든요. 또 제주 정체성 지키는 한에서 콘텐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거는 약간 이 많이 갔다가 기술적인 것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과거에 그 우리 저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 도정에서 그런 여유도 없었고 문화가 뭔지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의원지사는 이제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제 보는 눈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실제는. 그 여러 차례 이런 것들은 과거 행정적 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도 하고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걸 거의 못했어요. 지금 뒤늦게나마 제주도 도정에서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니 기대해 봅시다. 네. 예. 그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주 미래의 새로운 제주 미래의 어떤 비전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 각각 짧게 제 의원님 말씀 마무리로 해 주십시오. 먼저 오한숙 선생님입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제주는 그 청정 농수산이라고 하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여기에 이게 이제 가공업 같은 걸 하는 2차 산업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그걸 느끼고 자기 것화해 가는 3차 산업에서 이 6차 산업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주는요. 보물섬이면서 동시에 오래된 미래예요. 제주는 결국 세계인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만이 아니라 세계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충석 총. 예. 그 얼마 전에 그 제주 포럼에 작년인가요? 그 재작년인가 왔던 그 투자 전문가죠.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주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의 농업이야말로 앞으로 30년 내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일 것이다. 이 농업에 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어떻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주도는 자연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네. 자연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이걸 이제 자연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연 자본주의로 가자. 그래서 농촌의 여러 가지 민박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여행자하고 마을을 이어주는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경규에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이 비전을 갖고 또 똘똘 뭉치고 협력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잘 살 날이 오지 않겠느냐. 강창일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다시 한번 뭐 이 요약해서 지금까지 했던 말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까 농업 얘기 나오는데 청정제주 농업이 없는 청정제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이게 곧 청정 제주 지키자. 그리고 두 번째 문화 정체성 등등 얘기 나왔는데 제주 다음 켜나가자. 여기에다가 세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 경제 성장 개발의 주체는 제주도 도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저는 이 그다음에 큰 그림은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발전 전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지사님. 1차 산업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시간 때문에 놓쳐버렸는데요. 네. 앞으로 크루즈도 많이 오고 관광도 많이 오는데 그동안 우리 제주 청정자연을 지켜온 우리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이 바로 우리 도민소득과 연결되는 그러한 질적성장을 좀 해야 되겠고요. 당장 부동산 문제, 그다음 쓰레기, 교통, 행정이 이걸 집중해서 현재 짜증나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식과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네. 너무 아쉽네요. 네, 토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시사진단은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해서 고충석 국제대 총장, 그리고 강창일 국회의원, 오한숙희 여성학자를 모시고 단편적이지만은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오늘 논의가 도정을 책임진 사람들에게는 자기 확인과 책임감, 그리고 도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런 대화였기를 기대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